안녕하세요. 기도를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꼭 읽어야 되죠.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야지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기도가 제대로 더 발전되는 성장하는 기도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던 것 같고, 또 저뿐 아니라 정말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애를 많이 쓰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기도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성경 통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또 의외로 이것이 또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의 간증이나 어떤 기도의 방법론으로 이렇게 가다가 제가 약간 쉬어가는 느낌으로 지금 성경 통독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 제가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총정리를 해보려고요. 구약 성경을 제 나름대로 저는 신학자가 아니고 또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읽는 평신도의 눈에서 제가 정리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부분 평신도시잖아요. 좀 신선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물로 구약 성경을 정리한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먼저 한번 꼽아보는 거 필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인물 딱두 사람을 제가 꼽아보았는데요. 제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을 아시죠? 신약 성경 맨 처음 책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을 딱 열면 첫 문장이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족보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거든요. 예수님은 사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 처음 등장을 하시잖아요. 신약 성경 훨씬 전에 구약이 이미 39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이 39권의 책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책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스스로 뭐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성령에 제대로 노출이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수록요, 강력하게 받을수록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전부 다예요. 완전 예수님이 전부 다예요. 심지어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발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성령의 조명하에서 보았다고 할수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이긴 39권의 책을 이제 인물 중심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마태가 얘기한 대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인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을 더그 중간에다가 집어넣으면요, 야곱을 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자기의 백성으로 택한 자들을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오늘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유대인이 전혀 아니고, 이스라엘,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그 명칭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본래 사람 이름이었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본래 야곱은 아버지의 차자였잖아요. 쌍둥이였지만 분명히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형 에서보다도 야곱이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뜨거운 열정과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장자의 명분을 인정받았어요. 처음에는 야곱이 열심히 앞서가지고 형 에서를 속이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것 같은 그런 출발이었지만 결국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그 이후에 또 돌아와서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 이기면서 결국 얍복강가에서 그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받으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요 중간에 한 사람을 넣으라면 야곱이 되는 거예요. 성경 중에서 제일 처음 시작이 이제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에 맨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와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제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별개로 사람들은 점점 더 죄에 깊이 빠져들어가잖아요. 이 죄가 창궐해가지고요. 나중에 노아의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이 눈 뜨고 볼수 없게 그렇게 세상이 타락해버렸어요. 노아의 시대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거의 900살 이상이었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강건하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모세시대에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70, 80, 뭐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그 이상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정도 살기에 망정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300년쯤 산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피곤한 인생을 300년을 산다? 물론 건강하게 오래 100세까지 산다라는 거, 그게 우리가 서로를 축복해 줄때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없는 300년 끔찍한 것 같아요. 노아 시대에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지도 않고 거의 900살 이상을 사니까 세상이 그냥, 완전 쓰레기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셔가지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래요. 창세기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담의 두 아들 중에 아벨이 있고 가인이 있었잖아요.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서 거의 가인은 아담 자기 아버지 아담보다도 훨씬 더큰그 반역의 죄, 살인의 죄를 저질렀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그런 거를 오히려 더 축하하면서 가인의 후손이라고 축배를 들기도 하더라고요. 가인 자기는 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탕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더 기쁘게 얘기를 하면서 가인의 후예라는 그런 지칭으로 자기를 그렇게 일컫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고전 소설에서 그런 거를 보았거든요. 우리나라 소설 중에도 가인의 후예라는 제목의 소설도 있고, 제가 그 외국 고전 소설에서도 그런 그 책의 어떤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혈통적으로 보면요. 노아 시대에 가인의 후손은 다 죽었어요. 가인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떠나가지고 자기의 후손들을 번창하면서 살았는데, 노아 시대 홍수가 나서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다 죽었으니까요. 사실 혈연적으로 보면 가인의 후예는 다 죽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계속해서 영적으로는 그 가인의 살인의 영, 가인의 불순종의 영, 거기에 사로잡혀서 노아의 후손이면서도 그냥 세상 사람이 된 이야기가 이 속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또 주목하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많은 그 백성들이 뻗어나오게 되었고요. 그 중에 딱한 사람,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점점 더 이렇게, 어떤 뼈대를 만들어 가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온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 동안 어떻게 끊임없이 이 세상 사람들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렇게 했어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내려가는가 그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와 싸우시면서 그 가운데서 믿음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 사역, 그 엄청난 대서사시 같은 그런 이야기가 이 구약 성경에 꽉 채워져 있는 거죠. 다윗의 이야기는요, 성경에 보면 이제 사무엘 상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는 사실 야곱의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야곱은 창세기 25장에서 처음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잖아요. 26장에 넘어가서 26장은 이삭의 이야기지만 사실 창세기 25장 이후로 50장까지는요. 비록 나중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전부 야곱의 이야기예요. 왜 야곱의 이야기겠어요? 야곱이 창세기 마지막에 죽잖아요. 눈을 감잖아요.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자기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그 70명의 자기 가족을 끌고 내려가서 결국 애굽 땅에서 눈을 감는데요. 그것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함 땅에서 객이 되었다고. 함 땅이 이집트 애굽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야곱 과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거기서 남의 나라 땅에서 객이 된 거예요. 그 생활을 400년을 마친 다음에 이제 그큰 민족을 이루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작업이 있잖아요. 그것이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창세기, 그러니까 창세기 끝머리에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요셉이 죽은 땅이 애굽 땅이잖아요. 거기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이 민족을 다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 돌아가는 작업이 이제 보통 일은 아니죠. 그 엄청난 민족이, 애굽이라는 땅을 바로 왕이 보내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 바로 왕의 손아귀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고 출애굽하게 해서 그 광야에서 또 40년을 지나게 한 다음에 드디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의 이야기가 모세오경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맨 처음에 창세기 있었고 모세는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잖아요. 사실 모세는 이 야곱과 다윗 그 사이에 중간의 역사에 나오는 중요 인물이거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떤 족보거든요. 족보인데 모세는 야곱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유다 지파는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는 아닌 이 모세가 중요한 하나님께 그 사명, 중요한 사명을 받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사명을 받은 거였어요. 모세는 유다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그 장엄한 자기의 일을 했고,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숨을 거두잖아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그 바톤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어받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평정하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영토를 회복을 하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에는 사사시대가 시작되죠. 사사시대. 왕이 오기 전에,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그때 그 지도자를 사사라고 했고요.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나면 사사기. 이 사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사사기에 사사시대 유명한 사사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죠. 뭐 기드온,
삼손, 입다, 뭐 드보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그 사사들이고, 사사기를 읽어보면 참 이스라엘 역사가 암울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죠. 사사기가 끝나고 나면 사무엘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룻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룻기라는 책은 또참 특이한 책이거든요. 룻기를 들어가 보면요. 갑자기 어떤 한 가정이 나와요. 어떤 한 가정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한 가정이 나오는데 그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었던 이 나오미의 가정이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이제 거기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르온이 죽고 나오미가 혼자 남아서 자기의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이게 이제 룻기인데 그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 룻이잖아요. 이 룻이 믿음의 여인이었고 비록 모압 족속이지만 베들레헴으로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거기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를 작정한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룻기,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룬 룻기가 신비한 책이에요. 이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다윗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네, 룻이 과부가 되었지만 자기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을 해요. 근데 이 보아스가 유다 지파의 자손인 거예요.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오벳이고요. 그 오벳의 손자가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까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스라엘의 면면한 이런 역사가 나오는데 성령께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죠. 다윗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그 배경 이야기를 하면서 룻과 나오미 같은 그런 믿음의 여인의 이야기를 거기다 딱 끼워 놓으신 거예요. 룻과 나오미 또그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윗 왕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왕조, 어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고요.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영원한 왕국으로 세우겠다고 그렇게 다윗에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그리스도의 표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이 구원사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한 사람인데요. 이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어떤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끔 하는 그 전조 작업으로서 모세도 필요했고, 여호수아도 필요했고 그 과정을 설명하는 그 이야기로 룻기서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구약성경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참 하나님의 어떤 그큰 그림?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있잖아요. 내 인생도 성경을 보다 보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온 그 인생도요. 하나님은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요? 그 옛날 옛적 아브라함은 4천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그 가정, 사라와의 갈등, 뭐 거기서 또 이스마엘이란 아들이 태어나고 뭐 그런 이상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왜 우리가 읽느냐? 그 속에 우리의 가정 이야기가 보이거든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섭리가 보이고, 그래서 그것은 고스란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건데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더 크게 아브라함, 야곱, 다윗, 이런 이렇게 굵직한 이런 점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은 즉흥적이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도 지금 내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지 내 인생이 해석되지 않을 때 우리한테 요구되는 건 오로지 믿음이잖아요. 해석되지 않을 때 그것을 억지로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그 해석되지 않는 깊은 수렁 그 웅덩이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깊은 감옥 같은 내 인생의 암흑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높여드리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예. 모세가 얼마나 암울한 고통의 시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제대로 정예 부대도 아닌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세상에 그 가나안 땅의 아낙 족속들과 싸웠잖아요.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을 내 삶에 대입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승리로 바꿔주실 거고. 그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다윗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겨가지고, 그쵸. 죽을 고비 많이 넘기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어요. 그 세월을 다 인내하고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다윗은 정말로 멋지게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그런 최고로 의로운 왕, 믿음의 왕, 다윗 왕이 될수 있었고요. 우리가 요즘에 외국 영화, 헐리우드 영화를 봐도 데이빗이란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데이빗이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최고 걸작품 다비드상 그거 다윗 소년 다윗을 조각품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 다윗의 이름은 르네상스 문화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이름인 거예요. 그가 왜 이렇게 위대해졌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 사무엘상 이야기를 또 제가 잠깐 해야 되는데, 그 사무엘상을 펼치면요. 아까 룻기처럼 참 여기도 재밌어요. 룻기가 지나면 이제 다음에 사무엘상이잖아요. 사무엘상도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나와 분인나라.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로 이스라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서잖아요. 이스라엘의 한 역사, 새로운 역사의 한 장이 열리는 그첫 부분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자식이 있고 한 사람은 자식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요, 그렇게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정말 여인이 자식을 못 낳는다? 얼마나 지극히 그 개인적이고 수치스러우면서도 가슴 아픈 어떤 그런, 사사로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상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르신 거예요. 이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이고요. 이 사무엘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두 왕을 기름 붓는 가교 역할을 하거든요. 이 한나는 그 당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암울한 불신앙이나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여자는 자기의 아픔, 여인으로서의 자기의 수치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서원 기도를 드렸을 뿐인데요. 하나님이 이 여자의 작은 믿음을 이스라엘 역사를 바로 세워가는 재료로 쓰셨어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에서 저는 막 저의 이야기가 보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씩 발견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게 되는 거죠. 이 사무엘이 결국 이새의 아들 다윗을 알아보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 왕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는 거고요. 사무엘하는 온전히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40년 동안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야기를 찾아보라 하면 당연히 사무엘하에서 찾아보는 게 맞고요. 사무엘하가 끝나면 이제 열왕기 상으로 들어가는데요. 열왕기상 첫 부분이 또참 감격적이에요. 감격이라면 좀 그러네요. 감동적이에요.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음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것이 열왕기상의 시작이거든요. 우리들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 왕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 이후에 그열 왕들의 이야기, 그 수많은 왕들, 다윗의 후손이 되는 그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열왕기하잖아요. 그래서 그첫 부분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음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솔로몬이 또 했던 가장 큰 역사가 성전을 건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그 건축하는 기공식, 그러니까
건축을 마치고 그 성전 제막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이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솔로몬의 기도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 솔로몬이 여호와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을지라도 내가 지은 이 하나님의 집이 성전에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주의 백성이 또 범죄해서 먼 나라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갔더라도 그곳에서 내가 지은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이 본토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뭐 그런 이야기를 아주 구구절절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겠냐고. 하나님은 하늘과 그 하늘에 또그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계신 분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만한 그런 처소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는 원하건대 이 성전에서 계셔서 이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그 솔로몬의 기도가 너무나 장엄하고 좋은데요. 제가 왜 이 기도를 한참 얘기하느냐. 이 기도가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의 기도에서 말하는 그 솔로몬의 성전이요. 바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때 말한 그 성전이 성전된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킨다고 했거든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했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솔로몬은 그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서 기도하고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면 주는 그 기도를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희를 고쳐달라 그랬는데요.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신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는 하나님 아버지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고 씻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시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의 완성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영감을 받아서 한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솔로몬의 그 영감대로 기도했던 구약의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그리고 메대 바사에서 그 사람은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혹은 강가에 가서 뭐 바벨론에 여러 강들이 있었잖아요. 을레 강변, 힛데겔 강변 거기서 솔로몬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다니엘에게 그 이후로 있을 400년간의 신구약 중간기 400년간의 모든 암흑을 다 풀어 주시는 그런 역사적 해석을 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잖아요. 하여튼 이런 이야기. 제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보았고요.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사람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다윗 왕 이후에 나오는 솔로몬, 그리고 유다 지파는 아니지만 다윗 성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각할 수 있듯이 구약 성경에는 다윗의 솔로몬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열왕기 상하가 끝나고 그다음에 역대 상하는요. 열왕기 상하는 주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거든요. 그래서 열왕기 상의 중심 인물은 저는 엘리야인 것 같아요. 열왕기 하의 중심 인물은 엘리사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남왕국 유다 이야기도 있지만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더 많거든요. 제가 잠깐 또 빠뜨린 얘기를 하나 하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때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훨씬 더 빨리 망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를 버려서 처음부터 우상만 섬겼던 그런 나라였는데요. 하나님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끼셔가지고 그곳에 정말 가장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를 두 사람이나 보냈어요.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게 느껴지고요. 여기 열왕기상 하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를 주로 많이 다룬 것이 역대상 하예요. 역대상 하는 열왕기상 하의 남왕국 유다 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열왕기하 끝부분, 역대하 끝부분에 결국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까지 다 망하는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망하고 난 뒤에 이제 역사서가 세 개가 나오는데요.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도 다 망하고 난 뒤에 포로기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이게 이제 구약의 역사의 역사서로서는 마지막 부분이고요. 그 뒤로는 이제 다섯 편의 시가서, 시로 된 걸로 보는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가 있잖아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죠.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뭐 다니엘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소선지서, 작은 분량이 작은 짤짤한 선지서까지 합쳐서 말라기까지 끝나게 돼요. 하여튼 여러분, 제가 뭐이 39권에 대한 책을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평신도의 시각으로 열심히 제가 탐독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최고의 어떤 그 지향점,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지향점은 찾아보세요.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과 다윗이고요. 또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건 구약 성경 안에 숨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림자를 이 속에서 찾아내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내 기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그러한 체험을 하실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책, 하나님의 책 성경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성경이 없었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야곱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 힘겨운 자기의 인생을 다 살아내었는지요. 야곱은 창세기 마지막에 죽어갈 때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자기 자손들을 축복하면서 가장 큰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몸이 저먼 땅, 애굽 땅에 내려가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잊지 아니하였고, 자기의 해골을 명하여서 자손들에게 명령할 만큼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도 알고 또 여호수아도 보았고 다윗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구약 성경,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읽을 때, 그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깨달아 알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경에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발견해 낼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신실하게 의지합니다. 기도학교에 나온 당신의 모든 자녀들 만지시고, 하나님, 날마다 더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속에 깊은 슬픔과 고통 다 씻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